자, 아홉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32 뒷부님께서 질문이셨습니다. 저에게 질문해주신 질문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카공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여기서 카공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하기 전에 카공족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카공족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카공족이라 합니다. 저는 참고로 카페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공부를 했던 사람이지만 뭔가 공부하기에 뭔가 좀 난잡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피자죠. 근데 이런 사람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정말 쉽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커피는 정말 자주 볼수 있어요. 사실 성비를 따지면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아요. 남자분도 카공족이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공족의 절대 다수는 여자입니다. 이거 뭐 깔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제 카페 매장 같은데 큰 매장이 있죠. 뭐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 가보면 카공족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노트북이나 책을 보고 앉아 있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제가 동네에 있는 스타벅스 가면 한 10명이 카공족이면 8명이 여자입니다. 이건 카페 사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남자분들도 카공족이 있는데 웬만하면 잘 없대요.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카페에서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야. 이것도 약간 선별을 많이 나뉘어요, 진짜로. 내가 물어봤어요, 예전에. 그 경찰 공부할 때, 면접 때할때 여경 합격자리 있었거든요. 그 물어봤어요. 카페에서 공부했냐고 해봤대요. 남자들은 해봤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약간 서로 이제 대화가 오고 갔거든요. 카페에서 어떻게 공부해요? 사람 다 보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공부 잘 되는데요? 난 1시간에서 못 앉아 있던데? 아니 괜찮아요. 거기 뭐 소파 깔고 앉으면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진짜로. 그러면서 뭔가 좀 남자나 여자나 이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아니 카페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봐요. 공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루 온종일 있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카페에서 뭐 독서나 공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하루 온종일 있기에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제가 카페에서 이제 공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랜 시간 공부를 못하는 게왜 그러냐면 공부를 오래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좌석이 편해야 됩니다. 자리가 편해야 돼. 근데 카페 의자는 잠깐 앉을 수 있지만 오래 앉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보통 카페 의자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카페 의자 보통 이런 거잖아.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카페 의자가 어떤 거냐면, 자, 그림판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통 요렇게 돼 있어. 요거 아닌가, 요거? 요거. 요렇게 돼가지고. 요 카페 의자의 정석 아니야? 요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요거. 등받이가 없어요. 보통 카페 의자가 등받이가 없습니다. 아니면, 요렇게 된 거. 요렇게 된 거. 아니면 있잖아요. 요렇게 된 거. 보통 이런 의자 있지 않나요? 1번, 2번, 3번. 이런 의자에서 왼쪽에 앉아있잖아요. 꼬리표 엄청 아프고 허리 아픕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부 장시간 하면 의자가 중요합니다. 이 카페 의자 3대장, 아니, 제가 뭐,
대충 그렸지만, 보통 이런 의자 아니에요? 아, 여러분, 가봤잖아. 저도 가봤어. 이런 의자 아니야? 1번, 2번, 3번. 거의 1번, 2번, 3번에 90%의 카페 의자들이 다 몰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의자 앉으면, 이게 시트가 없어요, 여러분. 쿠션감이 없습니다. 카페 의자가 보면. 쿠션감이 없어가지고 오래 앉아있을 수는 없어요. 일부러 이걸 비치한다고 들었어. 왜냐하면 오래 못 앉도록. 그래서 절대 이게 오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카페에서 책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하루 왼종일 있으니까. 하루 왼종일. 하루 왼종일 죽치고 있으니까. 문제는 그런 거예요. 카페에서 하루 종일 죽치고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멀쩡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카페 사장님한테 물어본 결과 확인된 거예요. 뭔가 좀안 좋아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전에 제 방송에 그 개인 카페 운영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카공족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 카페에도 카공족이 있대요. 근데 카공족인데 이렇게 하루 왼종일 반나절 동안 있는 사람이 있대. 대부분 여자래요.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싹다 여자예요. 자기 카페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카공족 특징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의자 있죠. 보통 보면 좋은 자리가 있어요. 창가가 잘 보이는 자리나 아니면 의자가 쿠션감이 좋은 자리, 책상이 좀 넓은 자리. 그런 자리를 그 여자 카공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대요. 아니, 참 웃기지 않나? 아니, 공부할 거면 창가 자리가 왜 필요한 거지? 창가 자리가? 안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기를 뭔가 정신적으로 좀안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대놓고 얘기할 수 없겠지. 왜냐하면 뭔가 자존감이 낮아 보이거나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 많대.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좀 위생 상태가 좀 불길하대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공부하잖아요. 그럼 깔끔하게 할것 같습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좀, 쉰내도 좀 나고, 그리고, 이, 소파 같은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 이제, 카공족이 앉아요. 그러면 이제, 양반다리 발을 올려놓잖아요. 그발 냄새도 배기고, 좀, 이제, 차지도 좀 지저분하고, 그리고 소파 같은 거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소파들 거의 반 누웠다시피, 예, 누웠다시피 한대요. 그래서, 소파가 망가진대, 이게. 소파가 앉으라고 한 공간이지 누워 있으라는 공간 아니잖아요. 소파도 있잖아요. 집에 소파 있잖아. 거실에 소파 누워 있으면 이게 소파가 뭉개지거든요. 오래 못 써요, 아시죠? 모양이 틀어지잖아. 앉아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반 누웠다시피 공부해서 소파가 망가진 게 많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얘기 들으시면 카공주도 좀 찔릴 거야. 카공족도 좀 찔릴 거예요. 그리고 이 카공족의 절대 다수가 뭐냐 하면, 장기 카공족. 카페에서 죽치고 있는 사람들. 죽치고 하루 왼종일. 하루 종일, 자리 차지하는 사람. 대부분 공시생입니다. 공시생. 상당수가 공시생. 여러분, 보통 남자한테 냄새 난다고 하잖아. 이거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뭐 개인차는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야. 근데 여자분이 많아요. 여자분이 많아. 이건 사실이에요. 절대 다수로 뺄까? 그럼 다수라고 할게요.
그 공시생들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다. 거의 뭐 하루 심한 사람 10시간 동안 있다. 그럼 저 사람 공부 물어봤대. 그래 궁금해가지고 무슨 공부하냐 물어보니 일반 행정 준비하고 공부하지 얼마 안 해서 4년 됐대요. 4년. 그 말하는 게 뭔가 어눌하대. 그래서 뭔가 좀이 말을 섞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주음하고 놔둔대요. 물론 공시생이 아닌 사람도 있겠죠.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이 공무원 공부를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카페에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돼요. 물론 집중을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뭐 잠깐 책 읽거나 뭐 자격증 공부하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카페라는 곳이 보면 유리가 탁 트여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그런 좋은 자리는 유리가 탁 이제 통유리가 탁 트여 있는 자리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는 볼거 아니야. 그럼 과연 내가 공부하는 것에 제대로 집중을 할수 있을까요? 대학과 카페에도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카페일수록 많아.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 여쭤보기를 왜 그런 손님을 못 내쫓냐? 왜 나가라고 일을 못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손님 우리 카페에 뭐 평점이나 안 좋은 글을 적을까봐 못 한대요, 이게. 아무래도 카페 요즘에 그 입소문 이제 평점 이런 거 예민하다 보니까 얘기하고 싶어도 맨 처음 얘기할까 싶었는데 그냥 손 놔버렸대, 그냥. 예, 괜히 건드려봐야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래서 그냥 뭐 지켜보고 있대요. 그런 걸로 또 퍼뜨릴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봐. 아니 카페 하루 왼종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절대 다수가 여자라고 한 건지 뭐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남자들도 공부를 하는데 저게 하루 왼종 있긴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 많은데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좀 산만해서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잘안 돼요. 그런 데서 공부를 잘한다? 나는 좀 납득을 할수 없어요. 납득을 할수 없습니다. 그런 데서 공무원 시험 공부에 합격한다? 납득을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뭐 남자도 그렇지만 생각보다 비위생인 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도 비위생인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저도 겪어본 거야. 여자분들이라서 깔끔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 중에 스트레스 많은 분들 머리를 안 감아요. 머리를 안 감아. 그 여자분들 중에 공부할 때 머리 꽃핀이나 똥머리 했죠. 그럼 안 감은 거예요. 여자분 중에 안경 끼고 이 핀으로 여기 앞머리 가르마 고정했죠. 이 끼고 꼬마놨다거나 아니 머리 똥머리라고 하죠. 머리 이렇게 꼬불꼬레가 했잖아요. 그 100%입니다. 아 100%예요. 그냥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아 나도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왜냐하면 공무원 수험하다 보면 그런 분 있어요. 진짜로. 이게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카페라는 곳이 위생이 중요하잖아. 위생이 중요한데,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차지하면 그런 거 생각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자기가 손님이기 전에 내가 여자분들이 그런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런 행동 때문에 누군가 피해준다는 생각을 잘안 가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역지사지 생각이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이런 게좀 많이 있어요. 이 커피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 이런 건좀 많이 있어. 뭐냐 하면 내가 낸다는 스타일. 이건 내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뭔가 한 자리에서 뭔가 좀 위생적으로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있고 하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불편하겠구나. 안
안 좋게 생각하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안 하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멘탈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저는 카페에서 한 3시간 정도 괜찮아. 넉넉 잡고 3시간. 한 2시간, 3시간 괜찮다고 봐. 근데 그 이상은 좀 아니라고 봐요, 그 이상은. 독서 괜찮아요. 뭐 자기 쪽으로 괜찮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거기서 뭐, 책 보고 하는 건 괜찮은데, 3시간 넘어가는 건좀 문제 되지 않나요? 인간적으로. 3시간 넘어가는 거는, 그리고, 거기 공부하신 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왜 본인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까? 왜 본인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메타인지가 안 됩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공부를 하는데 능률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나는 여지까지 카페에 공부하면서 합격했다는 분본 적이 없어. 카페에 공부해가지고 저 취급 공무원 시험 합격했습니다. 카페에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카페 노른자 자리에서 12시간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1년 안에 붙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카페에서 공부해서 삼성 대기 이번에 취업했습니다. 아, 들어본 적 있어요?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와이파이를 공짜로 따진다는 게이 사람이 공부에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좋은 자리 노린다는 것 자체가 공부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 자세가 중요해요. 누워 있으면 안 돼. 사실 공부하면서 장소를 따진다는 자체가 이 사람이 공부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공부에 생각이 없는 거야. 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 보통 카페가 좋은 자리가 있고 안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쇼파 같은 쿠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장기 카공족은 쇼파가 있는 자리 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리는 혼자 앉으라고 만든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커플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모임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 앉으라고 만든 자리인데 그런 자리는 카공족이 혼자 차지하고 있으면 진짜 갑갑하겠네요.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 거기 사시는 분들. 역지사지로 좀 생각해요. 역지사지로. 왜 본인이 못 붙는지, 왜 본인이 좋은데 못 들어간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거기서 백날 첫날 죽치고 앉아 있는다 한들.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저는 안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요? 아니, 카페라는 공간이 공부하라고 만든, 그러니까 뭐, 하루 왼쪽이 붙어 있으라고 만든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볼 건데 그런 생각 안 해? 이상하게 볼것 같은데? 아니, 생각해봐. 자기가 그렇게 죽치고 앉아 있으면 누가 그걸 좋게 생각하겠냐고. 그리고 저 사람 하루 왼쪽에 앉아 있는 거 유료로 다 보일 거 아니야. 왜냐면 요즘에 카페 같은 데, 큰데 같은 게 통유료 돼가지고 그 노른자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 보이잖아, 이게. 그래서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적으로.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루 왼쪽에 앉아가지고. 소파 같은데 거의 반 누워있다시피 하는데, 어떻게 공부가 제대됐습니까, 이게. 아무튼, 카페라는 곳은 하루 왼쪽에 지치고 앉아있으라고 만든 공간은 절대 아닙니다. 아유, 카페 사장님도 고충이 크겠네요. 어떻게 뭐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두고 있지도 못하고 참 아무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홉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